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맨날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탔거든요. 근데 행신역은 처음인데 편하네. 목표는 목포입니다. 행신, 저는 기차 여행이 어렸을 때부터 참 좋더라고요. 기차 여행만의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착. 아, 오랜만이다 목포. 첫 번째로 온 곳은 시와 골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영화 1987의 배경이 됐던 곳이거든요. 그거를 영화 촬영이 끝난 후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와, 밀키스 윤발이 형, 주윤발, 조다씨. 와, 와, 진짜 멋있다. 옛 정취가 남아있어서 참 좋네. 여기가 아닌가? 여기는 사막도고 카누 좀 타러 왔어요. 카누. 아, 저기 보인다. 얼마지? 가격도 안 알아보고 왔는데. 사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2km 정도 걷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낭만적이고 재밌다. 그래도 여기 패들이 가볍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에이. 빠르다, 생각보다 속도가. 아니, 그 브레이크 걸면 자, 내가 다시 맞춰야겠다. 하나, 둘, 멈췄다, 우리 배. 아, 진짜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여기요? 저 카누 비용은 1인당 성인은 10,000원이고 청소년은 5,000원이라고 해요. 봄하고 가을이 카누 타기 되게 좋은 철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숭어가 가끔 이렇게 튀는데 그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짧지만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가을 여행의 안성맞춤인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해바라기 좋다. 난 너밖에 몰라, 해바라기. 여기 코롬방 제가 있고 CLB 베이커리가 있는데 뭐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서로 상표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여기 가보자.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영수증 이벤트 참여하면 요 밀크 딸기 쉐이크나 밀크 쉐이크 둘 중에 한 잔을 준다고 그래서 리뷰 이벤트 참가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 대박. 오, 편하다. 좋은데? 새우 바게트가 유명하다 그래서 먹고 가려고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 와, 바게트 미쳤어요, 여러분. 카스테라인데 딸기 크림이 들어간 카스테라. 난 좀 옛날 감성이다. 좀 옛날 그 크림 느낌이 있어요. 요거트가 들어갔는데도. 근데 저 바게트 별로 안 좋아해서 딱딱하고. 근데 이건 맛있네. 어떤 느낌이냐면 머스타드 크림이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새우 향이 솔솔 나고. 나 왜 이제 먹어봤지 이걸? 크림도 먹어봤거든요. 크림도 맛있긴 한데 새우 바게트가 워낙 임팩트가 강해서. 그냥 머스타드 바게트라고 봐도 돼. 아,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새우 맛이 난다. 새우 향이 쫙쫙 올라온다. 오늘 목포 여행 어떠셨어요? 랜선으로 떠나는 철도 여행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당일치기나 혹은 자가용이 아닌 기차를 타고 떠나는 여행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